던져볼게. 이 안에는 안 나오네. 거의 이쪽. 아마 저번에 계속 몇 번 하시면 잡으신 거예요. 더 불린 거죠? 역시. 여기, 저기 다 뚫는데. 네. 그게 되게.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 리액션. 살짝 튕겨내는데? 네. 할 때. 자, 메두사 있지? 지금 7줄들 헤비인데? 역시 안동베스. 알려주신 대로 포인트 오자마자. 이건 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확실히 채널에 고기가 붙어 있는 건 알고.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야. 좋다.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동, 야. 안동이네. 히. 아. 네. 아, 피 흘린다. 미안해. 네.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또 소개를 받아서 온 포인트인데 좋아요. 지금 프리릭으로 낚았고요. 호그기어 웜으로 채널에서 이제 딱 붙어있는 고기를 확인했습니다. 첫 캐스팅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도움 주셔서 낚은 거라. 지금 캐스팅한 것도 좀 채널인데 물이 부딪히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돌바닥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오른쪽 브러쉬 있는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채널의 브러쉬랑 이제 맞닿는 사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있을 거예요. 수심은 대체적으로 한 3m 정도 있네. 대로 리액션 주고 스테이 하고 있으니까. 떴다. 왜 저러냐, 또. 너무 올렸나 봐.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 폴린 것 같아. 이거 꽤 큰 것 같아. 웜은 뭐 쓰시는 거예요? 더블링 거? 아, 더블링 거, 풀린 거 있으면은. 제가 이틀 전에 왔을 때도 이쪽에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쪽에 앞쪽으로 치시면 이쪽으로 하실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오는 게 어디예요? 아우 탔어. 나이 몇 알비세요? 14. 14. 아 오세요 이사님. 어? 여기에 여기. 아 땅하고 터졌어요 지금. 땅하고 터졌습니다 지금. 14파운드인데 카본. 저도 영상에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지금 더블링거 프리리그인데 거의 캐스팅하고 폴링 도중에 바이트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리액션에 딱 튕겨나올 때 먹고 끌고 가는 바로 히트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역시 안동베스. 와 빵 좋네. 빵이 좋습니다. 빵 최고 50점.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바닥에서 리액션, 그러니까 바닥에 걸렸어요. 브러쉬에 걸려가지고 걸려서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탁 튕겨 나올 때 바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폴링이 아니고 리프트 동작에서 먹어서 아래턱에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승하는, 그러니까 뭔가 도망가는 그런 베이트시를 먹는 녀석이다 보니까 최고가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한 마리 사이즈 좋은 거 났고, 그 다음에 한 마리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나왔어요. 아, 가을 안동베스 너무 좋습니다. 채널에서 지금 낚시를 하는 거고요. 재밌습니다. 포인트도 소개해 주시고, 양보도 해 주시고, 너무 좋네요. 네,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잡고, 한 마리 터지고, 한 마리 숏바이트 받고, 네 번째 낚았어요. 그리고 입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진짜 솔직히 쭉 계속 들어오다가 좀 놓치고 하니까 고기가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첫 번째 베스는 일단은 채널의 사면이나 엣지 부분, 브레이크 라인이 있을 법한 사이드 부분을 캐스팅을 했는데 운 좋게 옆에 분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입질을 받고 어떤 웜을 썼는지, 어떤 채비를 썼는지
일단 정보가 많아야 빨리 대응하고 빨리 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헤비대로 이제 채널을 공략을 합니다. 채널에 있는 브레이크 라인이죠. 공략을 하는데 확실히 호핑에서 폴링 도중에 짧은 호핑 하다가 짧은 폴링에 탁 하고 툭 하고 받는 입질을 받고 챔질을 했는데 첫 번째 베스가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역시 땜고기 안동 아 정말 좋았어요. 헤비 땜도 막 휘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아 정말 아 역시 베스 낚시가 재밌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질만 받았어요. 옆에 분이 프리리그에 더블링 거를 써서 폴링 도중에 딱 바이트를 받았더니 착수하자마자 그 채널의 수심이 2m에서 3m 내외거든요. 근데 폴링 도중에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활성도가 좋거나 개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구나. 아직도 베스가 있고 활성도가 좋다. 그래서 저도 드래깅 하다가 폴링을 주려고 짧은 호핑 하다가 브러쉬에 걸려요. 그리고 다시 호핑 하는데 툭 받았는데 이때는 좀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고기가 반전하고 제가 쳤는지 중간에 그 매듭 있는 데서 라인이 터졌어요. 너무 아쉬웠고 이제 세 번째 요번에 낚은 거죠. 낚은 녀석은 딱 영상에서 보시면은 브러쉬에 걸렸어요. 나뭇가지나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의 브레이크 라인이 지나서 채널의 중간에 있는 스트럭처가 있을 거예요. 장애물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쪽에 브러쉬라고 하면은 돌이 아닌 나무가 잠긴 게 있단 말이에요. 수초라든가 걸려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땡기면 그냥 걸쭉걸쭉걸쭉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오프 시키면서 빠져나오면서 리액션 바이트로 입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흔들다가 잡고서 세게 행오프를 착착 적킹을 줍니다. 적킹을 두 번 줬어요. 땅땅 했는데 리프트 동작에서 배스가 딱 받은 거예요. 리프트 동작에서 떨어질 때 폴링을 받은 게 아니고 올리는 중간에 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게감 느껴지고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랙라인 감고 옆으로 챔질을 하죠. 슬랙라인 감는데 좀 긴장해서 놓을까봐 숏바이트로 먹었다가 놓을까봐 했는데 아직도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이즈가 큰 녀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양 상태가 좋은 진짜 빵이 좋은 뱃살을 낚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같은 시기 꽝을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채널에서 낚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프리리그도 쓰고 뭐 다양한 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크랭크 베이트가 됐든 채널에 있는 고기에 반응하는 위주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면은 저 같아도 채널 아니면 곡불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점을 파악하셔서 낚시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널이냐 곡불이냐 이렇게 가는데 채널하고 곡불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널이 가는데 곡불이가 맞닿는 부분, 굽이치는 부분, 그리고 곡불이가 길게 뻗어 있는 부분에 사면이 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남양이라서 복사위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응용하시면 지형을 보고서 잘 파악하시고 그날 바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지형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은 그 다음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비슷해요. 고기들은 비슷한 습성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채널에 고기가 붙었네. 그럼 채널 위주로 하고 곱뿌리 고기가 뭐 4m권에 붙었네. 4m권 하고 곱뿌리 능선에 있거나 곱뿌리 사면에 있거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루어 운영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뭐 바닥 채비도 좋지만 뭐 크랭크 베이트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정한 수심층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할 수도 있고 지그헤드 게임도 괜찮을 것 같고 다운샷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본인이 진짜 쓸 수 있는 자신 있는 채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굳이 정말 뭐 텍사스만 운영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노심코만 운영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자신이 자신 있는 채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프리리그 잘한다. 그럼 프리리그 하세요. 프리지그를 잘한다. 그럼 프리지그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제 11월 달인데 충분히 재밌게 12월까지 1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채비법 이런 거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다양하게 말씀드리면 팩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채널이에요. 채널이랑 곱뿌리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정말 재미있는 손맛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